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1레벨 데이비드님을 만났습니다. 프린세스가 다리 건너에서 프린세스 타워를 한 대 보겠습니다. 인페르노 타워가 나왔는데 인페르노 타워는 약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안을 맨 뒤에서 보내주고요, 인페르노 타워가 깨지기를 기다려봅니다. 로얄 고스트 통나무가 나왔습니다. 지금 인페르노 타워가 없기 때문에 홍그라이더가 뛰어도 막을 게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바리안, 호그라이더, 마법사가 같이 공격하면 왼쪽 타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크라운 확보! 나무꾼이 다리를 건너옵니다. 다리를 건너오자마자 발키리와 프린세스가 함께 싸워서 이깁니다. 방어 성공! 인페르노 타워가 또다시 나왔는데 인페르노 타워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었고 사실상 위협이 되지 않는 카드입니다. 인페르노 타워는 깨졌고 고블린 오드막으로 시간을 벌어봅니다. 지금 상대방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포기는 안 했어요. 나무꾼이 나왔고 호그라이더가 같이 나왔어요. 무서워. 상대도 바바리안이 있습니다. 로얄 고스트도 있고요. 사냥꾼도 있습니다. 바바리안 3마리, 호그, 마법사 깨지면 3크라운. 레벨 차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쉬운 승리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